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을 부르시고 이 자리에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마음을 오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오늘 하나님 큰 결단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고 은혜가 가득하게 흘러 넘쳐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에 은혜를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덟 가지의 복, 팔복 중에 세 번째 복에 해당하는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직역하면 하늘의 신령화 복을 받는 자는 온유하다, 그리고 그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감탄문이다라고 여러분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복이 있는 자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자요라고 이제 복이 있는 자들이 선포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들은 온유한 자다, 그리고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이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죠? 온유하면 복받는다. 그리고 그 복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땅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 쉬운 말씀일까요? 저는 이 온유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제가 어저께 거의 11시쯤에 들어갔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고 또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와, 이 온유가 나름대로 쉬울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때 와, 이거 참 정말 우리에게 오늘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면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참 어려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을까?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온유한 사람일수록 지지리도 가난하고 땅 같은 거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주변을 살펴보세요. 온유한 사람들은 되게 가난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땅이라고 하는 것을 살 수가 없어요. 땅을 얻으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온유해서는 안 됩니다. 즉 억척스러워야 되죠. 그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 복부인들이 온유해서 좋은 땅을 여러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되게 어척스럽거든요. 되게 강합니다. 온유 반대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말 같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온유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국어사전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쓰는 단어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국어사전의 단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온유를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렇지, 온유하면은 되게 부드럽고 되게 온화한 사람, 그래서 이름도 온유라고 이름을 짓잖아요. 우리 귀에도 두 명이 있는데 온유가 뭡니까? 이렇게 자라면서 좀 부드럽게 자라고 좀 온화하게 자라라, 이렇게 해서 온유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부드럽고 따뜻해지고 온화해지면 아,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들은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오늘 복 있는 자는 온유하다, 그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온유가 그런 종류의 것일까라는 거죠. 국어 사전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온유를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내용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뭐냐면 성도라는 겁니다. 성도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리고 특징이고요. 그리고 댐댐이고요. 그리고 지향성인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복에 대해서 지금 여덟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택한 자들 그들이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는 자, 복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온유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보면요. 사실 기독교인들보다 기독교를 믿지 않는 그러한 여러분, 불신자들 통해서 온유를 찾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좀 보십시오. 여러분,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분들을 잘 보면은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뭘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온유롭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캐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유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온유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온유의 대명사처럼 묘사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해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세의 온유함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최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주 극찬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게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모세가 온유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온유함으로 여러분 모세가 온유합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모세는 별로 온유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질을 잘 못 죽입니다. 욱하는 성질을 죽이지 못해서 애굽 군사를 때려 죽이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온유와 상관이 있나요? 온유한 자의 모습이 아니죠.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온유하기만 했습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레위기, 민수기, 뭐 출애굽기 쫙 훑어보세요. 그러면 모세가 그렇게 온유했습니까? 그러면 아마 저도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수시로 경책하고 야단치고 화를 냅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 화가 나서 반석을 두 번이나 쳐요. 한 번만 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아서 시내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잔치를 벌이자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써주신 그 돌판 십계명을 여러분 던져버렸어. 박살을 내버렸어요. 만약에 여러분 그게 누가 맞았다면 어떻게 할 뻔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온유한 모습이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바로 그 모세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중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온유하다라고 성경은 근데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민수기 12장 3절에 기술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백보 양보에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표면적인 모세의 모습만 보고 진짜 온유한 모세의 모습을 못 봤다고 한번 쳅시다. 그런데 왜 모세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을까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간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 왜 여러분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냐고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와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그러한 성품이나 기질과 같은 종류의 뭐냐면 온유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 온유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온유가 무엇인지를 좀 발견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밑에서 듣고 있던 청중들 한번 보십시오. 청중들의 표정이나 반응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잘 이해하고 동의하는 표정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아, 이해할 수 없다거나 낯설다라고 하는 의아한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전자보다는 후자일 것입니다. 지금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경제적인 수탈과 정치적인 학대로 인해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의 힘이 없기 때문에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피해의식에 젖어있는 사람들이 그 앞에 여러분 말씀을 듣는 대상자들이었어요. 자, 이들이 바라는 것은 뭐예요? 온유가 아닙니다. 이들이 바라는 것은 힘 있고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투쟁을 해야 돼요. 싸워를 해야 됩니다. 무력으로 무슨 무엇인가를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그들 모여있는 사람들의 생각,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온유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그럼 온유하다라고 한 뜻이 무엇입니까? 우선 온유에 대한 우리는 오해가 좀 없어야 합니다. 온유는 무기력하거나 연약한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온유는 타협에 능해서 이러나 저러나 다 좋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뭐냐면 프라우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뜻은 이 헬라적인 관점에서 온유는 뭐냐면 사나운 짐승이 잘 훈련되어지고 길들여져서 다루기 쉬운 짐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인의 모든 명령들을 이해하고 복종하는 여러분 사냥개를 두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온유의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면 온유라는 것은 과연 어떤 뜻일까요? 바로 이런 뜻입니다. 온유한 사람이란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신뢰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온유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에요. 내 뜻이 반영이 되는 게 없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심으로 인해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점점 내가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삶이 현실로 흘러나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온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인해서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누구냐?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그것이 나의 삶에 나오는 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 잘 알죠? 욥 하면 고난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완전히 쫄딱 망하죠. 욥은 어느 날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습니다. 그리고 재물이 모든 재물들이 다 강탈당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자기 자신도 병에 걸립니다. 자, 이랬을 때 욥이 어떠한 모습으로 대처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욥기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욥은 자신에게 닥친 불행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욥의 온유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환경과 모든 일에 적용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온유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넘어가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이 마리아도 온유한 사람 중에 하나죠. 처녀인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가 그때 당시에 잉태하면 이거는 뭐죠? 죽음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과연 마리아는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분노했을까요? 하나님, 천사님, 제정신입니까? 이렇게 분노했을까요? 아니면 절대 저는 그런 걸 할 수 없습니다. 거절했을까요?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어요.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계집 종률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순종해 나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마리아의 온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온유한 사람 중에 최고의 온유한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모세, 민수기 12장 3절에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민수기 12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배경, 왜 이러한 말씀이 나왔는지의 배경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모세의 온유함이 칭찬받는 곳에 어떠한 이야기가 함께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한 자다. 그의 온유함은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 말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어디에 붙어 있는가 하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합니다. 구스 여인을 취해서 아내로 삼는 그 에피소드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이 구스 여인은 어떤 여인이죠? 이 에디오피아 여인입니다. 에디오피아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하면 흑인이에요. 흑인의 여인입니다. 이 구스 여인이 그래서 그냥 광야에서 뭐냐면 이 모세의 후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미리암이라고 하는 누나가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죠. 공격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구스 여인이 왜 이스라엘 진중에 있었을까요? 그 진중에 있었던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애굽의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노예로 잡혀온 곳입니다. 그랬을 때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할 때 뭐예요? 같이 따라온 부류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닙니다. 그렇죠? 노예, 모든 노예들이 이때 같이 따라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뭐냐면 이 엉겨결에 같이 따라갔던 사람이 바로 이 구스 여인입니다. 끌려나온 여자죠. 그러한 여자는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낮은 비천한 여자다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는 구스 여인이에요. 구스 여인은 얼굴이 까맣습니다. 흑인이에요. 자, 그런데 왜 모세가 굳이 이 여자를 아내로 삼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여자가 없습니까? 그 많은 여자들 중에 왜 하필이면 이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하냐는 거예요. 이방인이잖아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300만 영인 중에 하필 그 여자를 골라서 왜 욕을 지금 바가지로 먹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시켰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구원이다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선지서에도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를 보세요. 어떻게 선지자의 아내가 음탕한 여인이 될 수 있느냐고요. 누가 시켰죠? 하나님이 시킨 거거든요. 여러분, 자기 몸을 파는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호세아가. 이거는 자기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견에 따른 것입니다. 여기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엇이면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에 시키신 일이에요. 미리암이 바리새인을, 그래서 이 미리암이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의 역할을 하는 거죠. 너는 왜 하필 여자를 택해도 저런 여자를 택해서 우리의 가문의 얼굴에 먹칠을 하느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미리암을 탓하고 뭐라고 들어오시면서 뭐냐면 이 미리암에게 문둥병, 나병을 걸리게 하시죠. 모세의 중보기를 통해서 다시 낫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냐면 거기에 뭐냐면 방귀를 든 미리암을 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다는 말이 여기에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온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온유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이끄시는 삶이라면 내가 어떻게 저항할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항복하고 포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게 온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들의 삶에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선지자들의 삶을 잘 보세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 나오는 온유가 아니잖아요. 선지자들의 삶은 자기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들이 다 했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에요. 오죽하면 선지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는 얘기였어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 다 망한다. 이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온유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이다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유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돈 바꾸는 자들, 장사하는 자들의 좌판을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수시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욕을 하셨어요. 주님이 욕을 하신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저도 욕을 해도 돼요. 주님도 하셨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욕했는지 아십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마귀의 자식들아 이렇게 욕을 했어요. 여러분, 그걸 누가 온유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국어사전의 온유를 예수님에게 기대했다면 여러분, 그런 곳에서도 예수님은 뭐예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따뜻하게, 다정다감하게,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다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온유로 나가셨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채찍을 들으셨죠.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욕을 해대셨어요.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 가장 쌍욕이 뭐냐면 독사의 새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그러한 욕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온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받은 하늘 백성에게 보여줘야 하는 성품과 기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끌려가는 자들에게 나오는 항복의 삶이 뭐냐? 온유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항복은 힘이 없어서 억지로 당하는 굴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완료된 것에 대한 신뢰예요. 확신입니다. 이게 온유예요. 그래서 오히려 안전하다, 그런 안심의 항복, 그걸 뭐냐면 온유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온유는 환경이나 사람에게 좌우되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힘든 일이 여러분 한둘이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 지금 목회 한 200명이 안 되는 목회를 하고 있는데도 정말 힘든데 250만이나 되는 그 목회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죽했으면 모세가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이나 반역했고 모세는 그때마다 탄식을 하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런 가운데서도 모세는 묵묵히 어려움을 이겨냈어요. 넘어지면 또 일어났습니다. 왜요? 온유한 모습에 우리는 모세를 보는 겁니다. 참으로 끈질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7.8기의 사람이 모세예요. 그래서 40년의 광야 교회를 목회한 모세는 정말 세상에서 그래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을 여러분이 성경에서 끄집어낸다면 다윗이겠죠. 다윗은 사울왕의 미움과 핍박을 받아서 방황하는 자가 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유가 없어요. 뭐 반역을 저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한 거, 이게 이유였어요. 사울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하는 백성들의 칭찬이 사울왕에게는 못마땅하게 여겨졌던 거죠. 사울왕은 국가의 공신인 다윗을 그래서 환대하기는커녕 정치적인 적으로 대해서 죽도록 미워했죠. 그래서 다윗은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는 것이 여러분 사무엘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과 그의 일행이 에겐디 황무지에 숨어있을 때 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사울왕이 그들의 숨은 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죠. 자, 다윗의 신하들은 그때 흥분을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사울왕을 당장에 우리가 죽입시다. 그러면 당신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죽이면 됩니다. 자, 드디어 다윗은 칼이 들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옷자락만 베지요. 그 말씀이 사무엘상 24장 4절부터 6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히려 다윗은 뭐죠? 그 옷자락을 뱀 것에 대해서 마음이 찔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종에게 손을 댔다 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십황무지에 있을 때에도 비슷한 사건이 또 한번 일어납니다. 잠자고 있는 사울 진영으로 들어가서 정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였죠. 그것이 사무엘상 2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은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에 들어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였어요. 창과 근데 물병만 가지고 나오죠. 인간의 혈기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원수를 갚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그래서 복종하고 순종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사울왕을 죽이려면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죽일 것이라는 거죠.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자기 권한밖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결정적인 온유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여기에서 나옵니다. 다윗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중에 압살롬이 있었죠. 그 압살롬이 이 다윗을 반역합니다.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에게 지금 반역을 당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기가 막히겠습니까?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할 때 다윗은 뭐냐면 칼로 싸우지 않습니다. 피 흘리는 것을 피해서 궁궐을 떠납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가자라고 하는 이 사독의 제안 또한 다윗은 거절합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 문제는 앞으로 반역을 평정하는 데 필요한 이 왕권의 정통성을 입증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바로 언약궤였죠.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잘못된 방법으로 왕권의 정통성을 말하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15장 25절과 26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의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궤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로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라고 하는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인간의 순환과 방법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압살롬의 반역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피난길에 올랐어요. 여러분 이 마울임이라고 하는 게 이르렀을 때 사울왕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므이가 나와서 다윗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당한 것을 두고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이 저주를 뭐냐면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퍼붓기 시작합니다. 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게 여러분 시므이의 저주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되면 이게 여러분 다윗은 혼자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부하들이 있어요. 신하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저 뭐냐면 저주하는 시므이를 뭐예요? 죽이겠다는 겁니다. 가서 죽이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성질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시므이를 자기의 손으로 죽이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신하들의 손을 빌려서라도 시므이를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6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게 여러분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긴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작정,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그냥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끌려가는 게 맞습니다라고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끌고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지금의 모든 현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 줄로 믿는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믿을 뿐만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뭐예요? 모든 것들을 충지시키는 거죠. 이게 뭐냐?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의 절정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온유의 절정은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온유하심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침했습니다. 그래도 참아요. 가룟 유다가 은30에 배신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참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하고 환대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환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난 사자로 바꾸면서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라고 이렇게 해도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상산순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 각색 병든 것을 고침받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지금 배신을 당할 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참고 인내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만 버림받은 것이 아니죠.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완전한 인성을 가진 분이셨거든요. 죽는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나 불순종하거나 예수님을 항거하지 않으셨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죽기로 여러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순종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잖아요. 이사야 53장 7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감당하신 예수님의 생애는 바로 온유함 그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온유는 바로 이러한 온유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한 온유와 너무나도 다르지 않나요? 신앙생활에 여러분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것이에요. 나는 죽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만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자, 그 자가 온유한 자예요. 이런 온유의 모습이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남았겠지요. 그러면 이런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죠? 바로 땅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 땅은 일시적인 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땅은 다 일시적이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못해요. 성경에서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에서 나타난 제국들이 있어요. 아수르 제국, 땅을 얼마나 많이 차지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많은 땅을 차지해 나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망합니다. 페르시아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엄청난 땅들을 확보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는 누구에게 망합니까? 헬라 제국에 망합니다. 헬라 제국은 더 땅을 넓혀가죠. 그런데 헬라 제국도 망해요. 누구한테? 로마에게 망합니다. 로마가 여러분 전 세계를 통일할 정도로 아주 강대국이 되어지죠. 얼마나 큰 땅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로마도 망하고 말죠. 영원하지 못하는 것이다. 땅은. 또 그런 정복전쟁이 아니더라도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 노력으로 땅을 많이 차지한 경우도 여러분 이것은 이 땅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죠.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얘기하는 이 땅의 기업에 땅에 대한 기업에 대한 축복은 이 세상의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은 결국은 영원한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오늘 산상수문의 5장 5절의 말씀을 어디에서 가져오시는지 아십니까? 시편 37편 11절에서 가져오신 거예요.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땅은 어느 땅을 가리키는가 하면 가나안 땅을 얘기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며 많은 평화를 이루어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를 세워나갈 때 풍성으로 화평으로 즐거움으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본래 가나안 땅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땅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셔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 여러분 만물을 지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세상은 본래 그래서 여러분 다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닮게 지은 최초 사람이 여러분 마귀의 말을 듣고 그만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서는 바람에 에덴 땅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이 땅을 자기 마음대로 정복해서 인간의 땅으로 전락시킵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인간의 땅으로 전락시키니까 이제 이 땅은 여러분 누가 왕노릇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왕노릇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공중권세 잡은 악한 세력이 다스린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마귀 편에서 이 땅을 잠깐이나마 지금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마귀의 종으로 이 세상의 권력과 물질을 차지하고 이 땅을 빼앗지 않으려고 이 땅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성도들이 계속해서 뭐에 박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불신자들이 이 세상을 차지하고 권세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땅을 차지할 주인공은 과연 누구냐? 바로 온유하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결국은 이 땅을 차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성도들이 미래에 들어가서 영원히 차지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겠다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는 완전한 의가 거하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피로 씻음받은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 땅은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했어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 그런 사람이 온유한 자라는 거죠. 그 온유한 자가 무엇을 차지하느냐?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옥백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기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온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땅을 기업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간절함으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온유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유가 분명히 저는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온유한 자가 결국은 복을 있을 것이고 그 복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어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내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점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어떤 곳에 어느 곳에 무엇을 시키든지 간에 내가 그렇게 순종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영광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간절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